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그거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유세에서 이게 국민의힘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가장 앞세웠던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윤석열 측 인수위가 윤석열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일단 폐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 조직 개편은 인수위 기간 중에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여가부 장관 또한 이번 내각 인선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약도 있었고 당선인의 인수위 출범 이후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계와 민주당의 반발이 있어서 여가부 폐지는 당분간 유예하겠다라는 것이고 향후 분위기를 봐서 폐지를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결국 여가부 폐지 하나만 보고 좋다고 발광하면서 이번에 투표했던 이번 남들은 선거 때 실컷 이용당하고 뒤통수 제대로 맞게 된 것입니다. 설마 뭐 모르지는 않았겠지요. 윤석열이 당선되자 현재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윤석열에게 바란다는 페이지에 부동산 재건축을 빨리 진행시켜달라는 주문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부동산이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의 대마왕으로 불리고 있는 국민의힘 전복민 그리고 박덕흠이 얼마 전에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국민의힘에 복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놓고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힘당 최고위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거쳐서 전복민과 박덕흠을 각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두 사람의 지위를 완전히 복권시켜준 것입니다. 어쩌면은 조만간에 윤석열이 이들을 다시 불러서 둘 중 한 사람은 국토부 장관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늘린 그런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장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이 망국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결국은 저들을 견제하는 길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로 돌리는 것만이 정답이죠.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역시나 두말할 것도 없이 검언 정상화입니다. 어제 한동훈이 휴대폰 비번을 풀 수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당에게 있어서 검찰 정상화 명분에 기름을 부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인 한동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냐. 제 식구는 비단길을 깔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정적 편파,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 커졌다.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됐었다면 한동훈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이다.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개혁에는 때가 있다. 흔들림 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이 아니라 단호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는 12일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럴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관련된 법안들이 거의 다 제출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윤석열 취임 전에는 검언 정상화 입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윤호중을 믿지는 않지만 분위기는 믿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사안에 따라서 당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12일 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내 외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끝장회의를 해서라도 그날 당론으로 채택해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시민들은 이번 검언정상화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개혁에 반대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 또한 지방선거 역시도 보이콧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다는 소리죠. 대선에서 패배한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고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이 행여나 자신은 그 타겟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자신은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징역 1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한동훈이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라는 발언이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검찰공화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검사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부 이런 식으로 칼을 휘두를 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오늘 재판에 앞서서 한동훈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을 두고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울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저들은 그 이상의 행동들을 할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발빠르게 나오는데 이쪽은 한가하게 명분이나 찾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명 고문에게도 그 칼을 겨누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의 정치 활동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대표는 당연한 것이고 원내 입성도 서둘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이재명 고문께서 지혜롭게 잘 숙고하시고 잘 판단하시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인 만큼 우리 민주시민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오전에 여러분께 의견을 구했는데 이재명 고문이 원내에 입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80% 정도였고 출마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10%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고문이 원내 입성을 해서 일단 보호를 받아야 하고 당권도 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재명 고문이 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재명 고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